피임나무 열매입니다. 예쁘죠? 두부꽃이 계곡 옆에서 예쁘게 피었습니다. 독초이고요. 이게 까치 밤나무고요. 칠해목과 달만, 온나무 해도 가는 칠해목과 달만 까치 밤나무 열매입니다. 열매는 다릅니다. 도리가. 산에 들어와서 오늘 처음 만나는 표고버섯입니다. 대박입니다. 바글바글 붙어가 있습니다. 지금 활짝 펴서 상태 최상급입니다. 지금 표고버섯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지금 휴, 탱글탱글하죠. 저 밑에까지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하나 따볼까요? 얘를 따볼까요? 깨끗하죠? 제 상태급 표고버섯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 4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산을 헤매고 헤매고 헤매서 여기야, 다시 해봐. 오르다가 슉 지나갔어요. 옆으로 노란 다발버섯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박 표고버섯을 찾았습니다. 이야, 상태 굿, 색상 굿, 좋습니다. 오르막을 힘들게 오르다가 이 부러진 고목나무에서 표고버섯 싱싱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또 표고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보이시죠? 싱싱합니다. 물도 안 먹었고요. 아주 탱글탱글한 표고버섯입니다. 재채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에서 표고버섯을 찾았습니다. 이야, 색상 좋고, 와, 대박입니다. 한번 보세요. 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표고버섯의 모델입니다, 완전. 정말 이쁩니다. 이야, 표고 전시장 같습니다. 저의 미인 비전은 예술 작품 같죠. 표고버섯은 너무나 색상이 아름답습니다. 이야,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 여기 또 산을 찾아다니다가 표고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아, 색상 굿, 상태 굿, 아주 좋습니다. 여기 밑에도 아주 상태가 좋은 표고버섯들이 있고요. 와, 저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표고버섯들이, 아이고, 아이고, 보입니다. 아, 이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채취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엽초가 엄청 달려 있는데요. 아주 어립니다, 일엽초는. 아, 표고버섯이 가다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고버섯, 아주 건조가 잘 된 표고버섯입니다. 예쁘죠? 오, 예쁩니다. 아주 아주 건조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자, 표고가 화장길에 몇 개를 보이네요. 또 깨끗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표고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 상태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 말굽버섯을 아주 색상도 예쁜 큰 사이즈의 말굽버섯을 하나 보았고요. 잔나비 블루초들도 몇 개 자라고 있고, 여기는 말굽버섯 유생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 또 막 잔나비 블루초도 자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자라는데 껌껌해서 잘 안 보입니다. 와, 예쁩니다. 여기도 일엽초가 바글바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암버섯은 자 늦어버렸고요. 여기에 또 저기 위에 계암버섯이 보입니다. 여기 계암버섯은 싱싱합니다. 따가서 된장찌개나 전골이나 해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채취한 계암버섯과는 다르죠. 얘는 독버섯이고요. 노란 다발버섯입니다. 얘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계암버섯은 버섯 윗면에 붉은 빛을 많이 띠는데, 얘는 노란 빛을 많이 띠는 아주 맹독성 독버섯입니다. 계암버섯과 노란 다발버섯을 독버섯을 구별 못하면은 절대로 계암버섯을 채취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노란 빛을 많이 띱니다. 독버섯입니다. 맹독성 노란 다발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을 찾아서 다니다가 이 쓰러진 나무에 표고버섯을 찾았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저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우. 저 밑에도 있고요. 저 아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무에 걸려서 저기도 있고요. 와, 그리고 저 끝에 보이시나요? 아주 상태 좋은 표고버섯이 어종종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하나가 딱 자라고 있습니다. 싱싱하죠? 자, 또 표고버섯을 만났습니다. 와, 상태 괜찮고요. 와, 찐빵같이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또, 아이고. 자, 노루궁뎅이가 하나 자라고 있고요. 옆에는 일엽초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일엽초들이 자라고 있고요. 얘는 이상한 버섯입니다. 이제 편한 길로 올라왔습니다.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길에 또 긴 뿌리 건적버섯이라고 저기 식용입니다. 하얀 찐빵같이 생겼죠? 와, 예쁩니다. 너무나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데려가지 않고 가겠습니다. 산길에 잎새버섯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렇게 다 늦게 와서 녹아버렸습니다. 와, 엄청 큰 사이즈 같아요. 와, 아깝습니다. 아, 저기 노루궁뎅이가 저 나무 꼭대기에
사람 머리만한 게 보이는데요. 와, 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노루궁뎅이 안녕. 등꽃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산 인사를 합니다.